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이었죠. 네, 아까 금방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교재 10페이지죠, 10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요. 뭐에? 주택 법령상이죠. 아까 건축 법령상, 주택 법령상, 공동주택 법령상. 세 가지로 나뉘죠. 지금은 뭐에? 주택 법령상은 주택의 용어 정리입니다. 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에너지. 관광 친화형 주택. 이것이 섞여서 나오면 여러분들 질문 헷갈려요. 문제로 나오면. 그다음에 장수명은 구분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에너지 전략형 주택, 친환경 주택하고 관광 친화형 주택이 헷갈려요, 여러분들. 에너지는 무조건 에너지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영어 정리가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 용어. 뭐하고? 에너지, 저에너지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뭐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건강 친환경은 뭐예요? 실내 공기 오염도를 최소화하죠. 어디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그때는 뭐 한다? 건강 친환경 주택이라는 인증을 받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 친환경 주택. 뭐?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주택.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주택은 뭐예요? 저에너지하고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하는 거를 뭘 한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표현한다.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용어 정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저것도 쓰셔야 되겠죠? 건강 친화형 주택.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써보셔야 됩니다. 직접. 자, 장수명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 오래 하는 거죠. 오래 사는 것.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되죠. 일단은 갖추고 내부를 쉽게 가변, 그죠? 용이성 있게 수리 우수한 주택이죠. 할수 있는 우수한 주택. 거기에는 네 가지의 인증이 있죠. 주택 인증이 있어요. 첫째,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 네 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진다.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 네 가지요. 그중에 일반 등급은 1000세대 이상 주택에다가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되고요. 일반 등급. 우수 등급에는 세 가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해 준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고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라든가 건강 친환경 주택 요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되고 저에너지,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물질 이렇게 키워드로 여러분께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교재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나왔습니다. 자, 2016년도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법이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공동주택법에 대한 용어 정리가 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차 합격하시고 합격률을 한20% 정도 생각하십시오. 평균 20에서 25% 사이. 최종 합격은 한30% 정도. 1600명 모집하고 있다라고 저기 뽑고 있으니까 30% 정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용어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이란 뭐예요? 가나다. 첫 번째 가는 주택법에서 이야기한 공동주택. 나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에 주택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 주상복합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가가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있는 것. 주상복합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리시설, 부대. 거기에 딸려 있는 부대시설하고 뭐이든 복리시설을 원한다. 공동주택이라 한다. 예외되는 게 있죠. 뭐예요? 예외되는 거. 이거 질문이죠.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뭐예요? 상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그죠? 상가는 예외를 한다. 얘만 예외한다. 뭐가?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상가는 우리가 현장에 가시면 주택관리사로서, 전문가로서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관리 안 합니다. 근데 부딪히죠. 왜? 주차장 때문에. 그 상가 오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죠. 근데 아파트 안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바깥에서 하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아파트 출입문을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이제 뭐 주차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들어올 때 제재를 하죠. 주민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실랑이 생기죠.
근데 이분들도 뭐예요?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어려움들이, 소형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것도 기억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상가는, 제외를 한다. 일반에 분양된 상가, 복리시설은 제외를 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다 아시는 거니까. 보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관리사, 합격증 받으시고, 자격증 받으시고, 가는 곳, 어디? 여기. 25기, 소장님들이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면담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래요. 7, 8명이, 우리 수험생들 말고, 실제로 이제 자격증 받으셔서 저하고 이제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취업을 열심히 하고, 이제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 가기 위해서.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드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올해 정년 퇴직하신 분이 있고, 공무원으로 이제 퇴직하시고, 작년에 퇴직하셨죠? 그 다음에 KT에 다니시다가 3년 전에 퇴직하셔가지고, 주택관리사 보를 취득하신 분이 있고, 여성분이 한세분 정도가 지금 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 젊은 친구들이, 자격증 취득해 하셔도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이쪽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운용관리주택이라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되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주택을 뭐라 하나 의무관리주택이라고 보죠.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누구요? 주택관리사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주택관리사보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의결규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어야 돼. 이거를 뭐 해야 되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단지를 뭐라 한다? 의무관리 공동주택. 왜? 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법에서 정해준 법적 자격증이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가를 보겠습니다. 어떤 데 가느냐? 그러면 어떤 데 가느냐? 기본적으로 세대 수에 따라서 가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아까 공동주택 보셨죠?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몇 세대? 5계층 이상. 그죠? 5계층 이상, 4계층이다. 근데 세대 수가 뭐야?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뭐냐?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해야 되고, 주택관리를 채용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야 된다. 300세대 이상. 290세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300세대 이상이죠. 자, 그런데 290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이 이거다. 지역 난방인 경우에 150세대 이상은 또 뭐하다?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런데 다 아마 선배들이 다 가가 있죠. 저는 참고로 12기. 12기에요, 12기. 자, 선배들이 다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갈 곳은 없겠죠, 지금. 그죠? 근데 앞으로 계속 생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150세대 이상입니다. 아까 주상문, 상가면서 그 외에 1층, 2층 상가, 이거 3, 4, 5는 뭐, 공동주택으로 쭉 연결된대. 거기는 뭐, 150세대. 여기도 한다. 이게 법이 옛날에 요거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됐죠. 그래서 많은 소장님들이 여기 가고 계시죠. 가고 계시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요번에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던 거. 예제. 전체 입주자 등에, 우리 아파트 이거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300세대, 150세대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아파트는 120세대네. 우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고 싶어. 왜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왜? 의결기구도 두고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고. 근데 뭐요? 관리비가 올라가죠. 관리비 올라야 돼요. 거의 안 합니다. 어찌됐든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120세대라고 했을 때 전체 입주의 몇 분의 몇? 3분의 2. 3분의 2라 쓸 수도 있고, 3분의 2라 쓸 수도 있어요. 이상. 그죠? 여러분, 정확하게, 3분의 2라고 동의받으면, 이것이 뭐다? 전환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요. 전환 공동주택.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300세대, 150세대. 150세대, 동일한 150세대, 전체
3분의 2 동의의 서면 동의 있는 경우에는 의무 관리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눈에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걸 문제화 한다라고 하면 세대수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여기를 120세대 된다든가, 저기를 290세대로 된다든가, 바꿔치기 한다. 여기를 3분의 1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문 바꾸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네, 찾으셔야 됩니다. 3분의 2예요, 3분의 2. 네, 그렇습니다. 왜요? 5잖아, 5, 3하고 더하기 하면 5.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5가 돼요. 150이면 기억하죠, 150은. 300, 150 기억하는데, 아, 3인지, 3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헷갈릴 때는 3 더하기 2는 뭐다? 5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문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용어 정의가 나와요. 용어 정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혼합주택은 뭐예요? 섞여 있다는 거. 뭐와? 뭐와? 임대주택하고 공동주택. 아까 1교시에 했던 거 뭐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기억나요? 예. 그래서 혼합주택은 뭐예요? 민영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하고 공동주택에 함께 있는 주택을 뭐라 한다? 혼합주택이라 한다. 주관식 나오면, 주관식 나오면 혼합주택 쓰셔야 되죠. 자, 입주자란, 입주자요. 소유자죠, 소유자. 입주자란 정의는 뭐예요? 소유자 또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 대리인 중에 누가 배우자가 있겠죠? 그리고 직계 좀비속을 말하는 거죠. 직계 좀비속. 자, 사용자는 뭐예요? 아파트, 공동주택.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 150세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거기에 사는 임차한 사람들을 뭐라 한다? 사용자라 하죠. 사용, 세입자는 표현을 안 하고요. 사용자라 하죠. 이 둘 합친 것을 뭐라? 입주자와 사용자 합쳐한 것을 입주자 등으로 합니다. 입주자 등. 그 다음에 의결기구. 자치의결기구 입주자 대표회의. 아, 저거를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딱 눈 감고 쓸 수 있을 텐데. 자,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은 누가 정해요? 시, 도, 지, 사. 시장, 구청. 시, 도, 지, 사. 시, 도, 지, 사요. 시, 도, 지, 사. 시장, 구청장이 아니에요. 시, 도, 지, 사가 준칙을 제안하면, 준칙을 제안하면, 입주자 등이, 입주자, 사용자, 이 사람들이, 시장 도지사가 만든 준칙을 참조해서 주민의 가반수로 질서 관리 규약을 만들죠. 이것이 뭐다? 관리 규약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현장 가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관리 규약이에요. 관리 규약. 우리 아파트 뭘 하려고 그러는데 관리 규약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그걸 살펴보고 업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누락되고 내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먼저 법적 근거인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을 먼저 찾아서 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현장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주택단지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등 개념 잡으셨고요. 대표의 관리규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관리주체를 한번 보죠. 자, 관리주체는 가, 나, 다, 라, 마가 있어요. 다음 중 관리주체가 아닌 것은 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왜요? 관리사무소장 요때죠. 관리사무소장은 어때? 자치관리기구인 대표자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을 뭐나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로 얘기하죠. 그냥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에요. 그럼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 누구예요? 주택관리업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주체 안 돼요. 언제? 인계 전에 사업주체예요. 사업주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에서 대표들이 인정한 사람. 그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자는 뭐예요? 우리가 위탁관리업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열심히 나름 공부하셔가지고 5년치 문제 하면 한 800문제 정도 돼요. 지문상으로. 그거를 다 숙지하신다고 다 이해됐다라고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5년치 문제면 한 지문상으로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지문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 합격을 하면 어디로 가요? 취업을 하셔야 되죠. 어디에?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의무단지, 그죠? 의무단지, 500세대, 300세대, 150세대, 거기 취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여기 있죠. 주택관리업자가 있죠. 근데 주택관리업자가 없고 자취인 경우는 여기죠. 여기 바로 가서 회장님 만나서 면접 보고 취업할 수가 있고, 아니면 대부분 소장님들이 다 업체, 주택관리업자가 법으로 등록한 업자를 찾아가서 이력서 내고 그분들한테 뭐예요? 서류 내고 어느 현장에 배치받게 되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도 뭐다? 관리 주체다. 또 있어요. 주택, 임대, 관리업자. 주택, 임대, 관리업자도 뭐다? 관리 주체다. 다음 중, 공동주택 법령상 주택 관리 주체가 아닌 것은 일반 사업자, 그냥 사업자? 그다음에 관리소장? 안 되죠. 반드시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정리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죠. 주택관리업자. 등록한 자. 등록한 자. 사업 등록. 법적 책임이 있는 자. 네, 이분한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벌칙하면, 여러분 과태료 나와요, 과태료. 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 왜요? 관리 주체에 과태료가 나가요. 그 여기에요. 위탁관리업자는 뭐예요? 주택관리업자죠. 그런데 내가 자취했으면 나한테 과태료 나오지만, 위탁관리인 사람은 소장님한테 과태료가 안 나갑니다. 누구한테 낸다? 관리주체한테 나간다. 주택관리업자한테 나간다라고. 보통 그러면 소장님들이 내가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나가고요. 자취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장한테 나갈 수 있어요. 이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자 자본금 2억이죠. 자본금 2억. 기타 사항들 나중에 주택관리업자 편에 가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이죠. 장기수선 계획은 뭐예요? 장기수선이요. 공동주택에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예요? 계획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교체나 보수하기 위해서 수립하죠. 예, 그러니까 가장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서 가장 난해한 거, 소장으로서 이거예요. 장기수선.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면, 장기수선 계획에는 연도별로 언제 사용할지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근데 시설물이 살아있는데 언제 그 시기가 맞추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시면, 저한테 이 경우에 8시간 또 교육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장기선 교육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때 8시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장기선 계획은 다시 한번 보면, 주관식 나올 수 있겠죠? 장기수선 계획이라 하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말한다. 그죠? 거꾸로 이렇게 지문을 주면 장기선 계획 쓸수 있지만 하도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장기선 계획이란 쓰시오 하라면 쓸수 있겠어요? 거꾸로 이걸 지문으로 주고 쓰라면 쓸수 있겠지만 반대로 장기수선 계획이란 논하시오 하면 여러분 쓸수 있어요? 그런 논의도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시험 변별력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갑니다. 공동주택 관리 방법으로 갈게요.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서 의무 관리를 하는데 의무 단지, 아까 300세대, 150세대인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는, 이제, 문제점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하나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된대요. 어떻게, 법적 강제사항이죠. 어떻게. 입주자 등은 뭐야? 소유자하고 세입자죠? 소유자하고 세입자. 그분들은 자치 관리를 하거나, 위탁 관리를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자치 관리든, 위탁 관리든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치 관리는 어떻게 하라고? 입주자 대표회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뽑아야 되는 거고, 위탁은 위탁 관리 업자가 생겨서 그 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입대하고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요건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질문에 관리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치 관리를 하든 위탁 관리를 해야 된다. 법적 강제 사항이에요. 이것도 자주 나온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안을 하죠. 누군가 제안을 해야 되죠. 어떻게 자치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라고. 아니면, 자, 보세요. 자치로 갈 거냐? 위탁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또 거꾸로 자치에서 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위탁에서 자치로 가는 경우가 거꾸로도 있어요. 이때도 똑같은 사안이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전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안을 하고 주민의 과반수죠. 주민의 입주자 등이에요. 입주자 등, 소유자하고 세입자 등 전체의 과반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변경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제안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10분의 1 주민이 제안,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반수를 할수 있다라고. 입주자 대표에서 하든 주민의 10분의 1을 하든 결국은 전체 과반수 동의를 한다. 뭐를? 관리 방법 결정이나 변경하는 경우. 그죠? 또 하나, 요거랑 똑같은 게뭐 하나 있냐?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관리 규약 제정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규약도 제정, 개정이죠, 개정.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똑같아요. 관리 규약 개정할 때도, 관리 규약 아파트에 맞게끔 준칙을 통해서 개정할 때도 어떻게 한다? 입주자 대표 의결로 제안하고, 주민의 10분의 1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로 결정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16페이지입니다. 자치관리기구를 한번 보세요. 자치관리부터 봅니다. 그러면 자치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에 뭐를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것들을 뭐를 인사 같은 모든 것들 자격, 인사, 보수 책임을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으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아, 준칙에 포함되어야 된다. 자치관리는. 자, 구성식이 묻겠습니다. 구성식이. 자치관리 구성식이. 자, 최초 입주. 그냥 분양받았을 때, 처음에 입주할 때 사항입니다. 처음에 입주하면서 아무것도 없죠. 누가 있어야 돼요? 사업 주체가 있죠.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 그 중에 사업 주체가 시행사 될 수도 있고, 시공사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일 경우에. 그게 뭐예요? 아까. 사업 주체. 인수인계 전에 뭐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인수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수인계 전에 사업주체. 자, 구성식에 볼게요. 의무관리 대상 아까 얘기했죠. 300세대, 150세대, 3분의 2. 그죠?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경우 어떻게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 처음에 최초에 분양할 때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요구가 누가요? 사업주체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요구했을 날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고를 하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인 경우에는 기술력을 갖춘 장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사업주체가 요구를 하죠. 당신들 관리를 자치로 갈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원한다고 신고.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죠. 그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관리사무소장을 자치인 경우에는 기술력을 갖추고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거는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질문을 조금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기존에 위탁 관리 기존에 하고 있다가 위탁 관리 하고 있다가 자치로 변경한다든가 자치를 하고 있다가 위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대표회의는 언제까지 종료일까지? 자, 질문 나오면 언제까지 쓸수 있겠어요? 주관식 나오면 종료일까지 30일까지, 20일까지, 15일까지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종료일까지예요.
이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하다가 자취로 관리 변경을 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종료일까지 자취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자취로 할 때까지 해야 된다. 나중에 자취할 때, 자취관리할 때 필요한 장비 현황이 저기 다음 수업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종료일까지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선임, 보시죠. 자치관리하고, 먼저 자치관리 볼까요? 여긴 지금 현재 자치관리니까. 위탁관리 같은 경우하고 좀 틀려요. 자치관리기구는 관리사무소장은 어떻게 선임하느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서 3분의 2, 요건 빼고요. 일단 요건 빼고, 내용을 빼고, 구성원의 과반수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치관리의 관리사무소장은 누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또 하나, 과반수. 예를 들어서 10명의 과반수는 몇 명이야? 6명이죠. 그죠? 그런데 10명을 다 선임 못할 때가 있어요. 다못 뽑을 때 있어요. 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7명만 뽑힐 수 있죠? 7명만. 그게 뭐예요? 3분의 2 선출될 때예요. 3분의 2 선출될 때. 그럼 이거의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 이때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구 10명인데, 10명의 과반수 6명으로 뽑을 수 있지만, 요거, 규약으로 정하는 3분의 2가 선출될 때, 요거죠? 10명을 뽑아야 되지만, 3분의 2가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이 선출됐을 때는, 4명 가지고도 뭐 한다?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자,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는 선임된, 해임되거나, 소장님을 해임할 수도 있죠? 해임할 때는 무조건 근로 노동부에 가야 되겠죠? 해임되거나 결혼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날로부터 며칠? 30일. 며칠? 30일이네. 위탁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일 때는 며칠? 15일. 왜 그래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 툴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15일. 근데 자치는 입주자 대표들이 소장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5일 더 주는 거예요. 30일로. 기억해 주세요. 며칠? 30일. 위탁관리는 15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감독입니다. 자치관리기구는 누가 선임했어요? 누가 채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의 감독을 만든 거예요. 그죠? 맞겠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자치관리는 입주자 대표가 구성 과반수로 소장님을 선임했잖아요. 그분들한테 감독받는 건 당연한 거죠. 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업자한테서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아까 10명이었었죠? 왜? 선거구 10개니까. 근데 3분의 2. 구성원이 7명이 될 때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구성원, 이분들은, 구성원들은 직원을 할수 없다는 거죠. 왜? 의결기관이 직원을 하면 안 되겠죠. 상충되니까. 그래서 요 표현, 이런 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학습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주택관리업자 선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